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첫 전투였다. 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소리를 빽 지르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야 하신 말씀이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의 전투에 임했던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추측하기로는 250만 명 정도 인구가 250만 명 정도 됐었다라고 그래요. 그 중에 뭐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애들도 있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민수기에 보면은 계수 숫자를 세놨는데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60만 명 정도로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자는 거예요. 적어도 60만 명, 7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막 걸을 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저는 현타가 왔을 것 같아요. 이게 돌면서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가장 이 상황을 재미있게 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가나안 족속, 맞아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성 안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그냥 사람들이 뭉치 이렇게 올려 다니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걸어만 다녀요. 오늘 하루 또 와서 뭐 하나 봤더니 하루 걸고 가고 그 다음날 똑같은 시간 또 하루 걸고 가고 3일째 되고 4일째 되고 5일째 되고 6일째 정도 됐을 때 가나안 족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비웃었겠습니까? 마지막 날이 피크였지. 갑자기 오늘도 한 바퀴를 돌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려 7바퀴를 갑자기 돌았어요. 얘네가 오늘 이제 뭐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70만 명이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가나안 그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것을 하는 이스라엘도 굉장히 황당했을 것이고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도 황당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황당한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지막 날 많은 해야 되는 바퀴를 다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무너졌어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무너질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럼 대답해 보세요. 누가 가장 놀랐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랐겠죠. 자신들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성벽을 밖에 안에서 열어주지 않는 이상 밖에선 열고 들어갈 수 없는 구조예요. 가나안 족속은 그걸 아니까 밖에서 뱅글뱅글 돌아도 별로 개의치 않고 있었겠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소리를 질렀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성 안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던 가나안 족속을 쓸어버리는 그런 첫 번째 전투에서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노트에 써놓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은 땅을 70만 명이 계속 밟고 다녀서 그렇대. 그래서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그렇대. 굉장히 타당성 있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싱크홀이 생기면 성벽도 무너질 수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여러분 기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순종 때문이었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의 승리의 원인, 순종하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순종이 약한 사람, 누군가를 의존하는 사람, 우리가 순종하면 그렇잖아요. 너 순종해 그러면 아, 네 하면서 그냥 마치 뭐라 그럴까요? 내가 그래도 좀 힘이 덜한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했던 사람들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장 강력한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순종을 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뭐 하게 된다? 순종하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 볼까요? 안타까운 것은 그 순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전쟁을 알지 못했다고 하니까 뭐 칼 쓰는 법을 모르거나 활을 당기는 법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더 근본적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지? 힘이 세야 돼. 무기가 많아야 돼. 좋은
병법이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세상이 말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공식, 승리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순종이었는데 2절 말씀 눈으로 보세요. 아직 전쟁을 몰랐다. 무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는지 잊어버렸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사기 말씀이 기록되어지게 됐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 마무리할게요. 제가 꼭 나누고 싶은 것은 그 다음이에요. 이것만 잠깐 짧게 나누고 말씀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3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시험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시험. 이제 곧 몇 주 있으면 또 중간고사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뭐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어른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험 들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보면 되게 사실 불편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시험 치시는구나, 시험 보시는구나, 나를 테스트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나, 잘 듣지 않나,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시험은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의 의미인데 이 의미가, 이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는 단어의 말씀입니다. 그 나사라는 단어의 그 의미가, 물론 시험하다, 입증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핀을 뽑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핀을 뽑다. 여러분 천막, 엄마 아빠랑 캠핑 가면 뭐 이렇게 텐트에 뭐 해요? 텐트 이렇게 고정할 수 있도록 핀을 꼽아 놓잖아요. 나사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핀을 뽑다는 의미예요. 천막에 핀을 뽑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이 나사라는 단어는, 그거 써놓으세요, 여정을 떠난다, 여행을 떠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은 뭐 이게 왜 감동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나사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1절 말씀을 다시 눈으로 보세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뭐 하신다는 거야? 여정을 떠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 불순종하는 자리에서 텐트 치고 거기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텐트핀을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정을 떠나신다라는 거죠. 그 여정을 떠나는 목적이 뭡니까?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함인 거죠. 그럼 오늘 여러분 쳐보세요. 여러분 말씀 다 끝났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남겨놓고 순종할 수 있는 훈련과 교육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다 남겨놓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정을 떠나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복된 인생입니까? 슬픈 인생입니까? 복된 인생이죠. 이것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여기가 좋다고 가나안 족속에 앉아서 거기서 먹고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떠나서 불순종하고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텐트 핀을 뽑아가지고, 천막 핀을 뽑아서 나와 함께 순종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앉아 있었던 그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도 예배를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이 시험이란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텐트의 핀을 뽑으셔서 순종의 자리로 여러분을 다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 여행길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저와 늘 함께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세상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텐트의 핀을 뽑으셔서 뭐 하실 것이다? 시험하실 것이다. 뭐 하실 것이다? 여정을 함께 떠나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그게 힘들고 때로는 그게 어려워도 하나님에게 그 텐트핀이 뽑히는 인생은, 따라합시다, 복된 인생이다. 그게 내 인생이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